어떤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좀 매도가 필요할까요? 저는 모두 투어를 조금 들고 왔어요. 모두 투어. 네,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항공주가 네. 다시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. 물론 이게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아요. 네.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이때 상승하지 못하고 거꾸로 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.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나 향후 성장성 같은 부분이 저는 아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. 물론 지금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이나 아니면은 네. 항공주가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도 같이 한번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게다가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고 지금 뭐 기간이 이렇게 잘 매수해주는 부분들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을 깨지 못하면 네. 26,000원 라인을 깨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일단 2만 원 라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셔라 라는 그런 의도로 일단 들고 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태풍이나 지진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. 그리고 맞아요. 그 부분이 사실은 단발성으로 우리는 지나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지역에 피해가 생기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복구할 때까지 여행을 못 갈 수가 그렇죠.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특히 이제 주력적인 이제 매출 부분을 차지했었던 일본이나 뭐 하와이나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크게 좀 피해가 있었거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과세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여부를 일단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일단 뭐 남태평양 그리고 미주 등 좀 장거리에 관한 그런 매출 비중도 조금은 줄었었어요. 그 부분이 이제 하와이 때문인데 어쨌든 이런 좀 주력적으로 그리고 고수익이 났었던 네.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좀 실적이 좋지 않게끔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조금 리스크적이나 아니면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럼 만약에 지금 이 121선 라인 네. 지금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? 그렇죠. 그때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돌파해서 네.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 부분이죠. 일단 이 부분 돌파하고 나가면은 단기적으로 제가 잡은 또 28,000원 라인까지 상방 열어놓으시면 되고요. 네. 이 부분까지 뚫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제 좀 많이 상방을 열어두셔도 돼요.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32,000원까지 네. 한번 다시 보셔도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이게 요 라인이 제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굉장히 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뛰어넘어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뭐 좀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. 아니면 실적이 뭔가 대박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주력적으로 판매되거나 아니면 장거리 여행 고객 수가 뭐 전년 대비 갑자기 30%가 증가했다거나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사실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좀 강한 모멘텀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. 그리고 요 라인에서 이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잘 진행되다가 한번 꼬꾸라지면 다들 아시다시피 횡보가 좀 진행되다가 한번 흐름 이탈하면은 좀 낙폭이 과대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제가 최근에 차트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발생됐을 때 단기적으로 뭐 25,000원에서 19,800원 라인까지 하락하면 하락폭이 상당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좀 갖고 계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, 이런 의미에서 모두 투어 위기의 종목으로 오늘 매도 솔루션 드립니다.